자, 안녕하십니까. 치킨스탁TV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VS놀이라는 게 있죠. 무슨, 뭐, VS놀이. 밸런스, 적절, 무슨 월드컵, 뭘 선호하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인터넷 놀이 문화인데, 비슷한 둘 중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골라서 이제 뭘 왜 골랐냐. 이런 걸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을 엄청 우리가 고민하는데, 결국에는 선택을 해서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편입을 앞두고 종목과 종목에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몇 가지 비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좀 이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전히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과일이라고 하면 배라고 합시다. 동양배와 서양배의 차이 있지만은, 뭐, 같은 배죠. 어떤 배를 내가 고를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이제 크기가 적절한가, 뭐 당도가 괜찮은가, 색깔이 괜찮은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요소들을 고민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가격을 보겠죠. 자, 이렇게 배 하나를 고르는 걸 보면은 일단 장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완전히 똑같은 비즈니스가 있다. 똑같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뭐 가령 제분 업체다. 이제 소맥을 가져다가 밀가루로 빻아서 만든 업체다. 그러면 그 회사가 다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이제 건전성, 성장성, 수익성들을 따져가지고 그 중에서 그나마 뭐가 제일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은지 판단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고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기라고 치면은 이제 돼지고기, 이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뭐 이런 고기들이 있죠. 다 같은 고기인데 맛이 다르죠. 사실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상황인데 누가 봐도 그 맛이나 이런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부위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나한테 주는 효능을 고민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격이 적정하다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보겠죠? 이제 시장에서는 가령 이제 비슷한 섹터가 뭐가 있냐. 어떤 이제 금속을 가공하는 섹터라고 합시다. 금속에는 여러 가지 금속이 있잖아요. 철판일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구리, 동판, 뭐 니켈 강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가공하는 건 다 똑같아요. 철판류를. 근데 같은 섹터이지만 미묘하게 하는 일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걸 비슷한 카테고리들이 비교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해보는 거죠. 과자와 음료수,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 그럴 때 뭘 고를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둘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비슷한 케이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회사를 둘을 비교할 때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 보면 역시 이 경우에도 성장성, 수익성, 재무 안정성 등등을 고민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있는 회사를 고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앞서 나온 케이스들은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일상적인 판단과도 같은 거예요. 다만 이걸 이제 주식에서 적용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완전히 비슷한 것,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 혹은 완전히 다른 것, 세 개의 방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산다고 우리가 케이스에 가정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사는 가치에 대한 체감이 좀 더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질문들을 줬을 때 선택하는 답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판단을 할 겁니다. 숫자의 감각처럼 이제 느껴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두 물건 중에 뭘 골라봐 했을 때는 뭐가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다만 그게 가격이 적정한가가 이제 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내렸으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이유를 이제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판단을 내릴 때는 순위를 매기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랭킹.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거지라도 순위를 매기려고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다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직업병을 다시 한번 발견했는데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합격자, 탈락자를 꼭 순위를 매겨서 결정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들을 평가해야 되냐, 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뭐가 뽑힌 이유인지 알겠고 누가 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나름 속에 이제 기대치를 갖고 순위를 매기고 실제로 발표하는 걸 보면은 결국 다 맞추지는 못해도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부여받았을 때 낼 수 있는 판단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대부분 비슷하게 됩니다. 다만 가치가 있다고 치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길 텐데 이제 결국 가격의 이슈입니다.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이 투자의 기대치가 안정성과 수익성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가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투자자마다 미묘하게 차이가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또는 의사결정으로 내가 뭐 이렇게 리스트에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투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회사와 주가가 결국 변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골라낸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가를 확인하면서 복귀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에 결과가 맞았으면은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렇게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투자에서는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VS놀이를 들어서 기업들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이미 얘기를 했던 가치평가 부분이나 재무수치 등등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